2013년 9월 13일 새벽 진과 랩몬스터 일지. 이게 오랜만에 일지 아니냐? 저 거의 한 3달 만인 것 같아요. 2달 만? 3달 만? 어쨌든 오늘은 오늘이 아니지. 새벽 이제 밤이니까 어제는 우리 리더 랩몬스터의 예! 아, 이 친구 사실 뭐 별 다를 건 없었어요. 그렇지. 지금이 저 미역국 안 끓였어요. 이게 오해가 있는데 저희 나도 안 끓였어. 아니 그게 아니라 두 시간 잠을 두 시간도 못 잤어. 사실 모든 멤버들의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죠. 특히 우리 고생이 많은 랩몬스터의 미역국을 굉장히 이건 편애입니다. 차별이고요. 편애가 아니라 이 엄연한 이 원칙을 위반 원칙은 아니지. 오 아무튼 뭘 위반한 거야 이거. 아니 스케줄이 이게 목요일 금요일 게 너무 빠르게 붙어 있어가지고 자는 시간도 솔직히 2시간, 나 2시간도 못 잤거든. 갑자기 형 안쓰럽잖아요. 아, 솔직히 나도 좀, 야 내가 솔직히 밤을 새워가면서 너 미역국 끓여주면 나 방송이 지장있잖아. 맞아. 그래서 사실 괜찮습니다. 저는 뭐 사실 생각에 딱히 미역국을 막 먹거나 그런 게 별로 의미를 안 두거든요 제가. 아 근데 솔직히 끓여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다 이번에 미역도 있고 솔직히 고기가 없었어요. 저 고기 없으면 미역국을 못 끓이는데 고기를 사러 나가면 또 이것저것 해서 한 30, 40분 걸리고 해가지고 아마 밤을 셀 듯 싶어서 미안하게도 못 그렸다. 저는 괜찮아요. 뭐 인생 뭐 그런 거죠 뭐. 개인적으로 다음에 있는 지민 생일도 스케줄 보고 스케줄 보고 한 시간이 한 텀이 5시간 안 그려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. 생각 좀 해볼게. 진짜다요. 그럼 어쨌든 굉장히 이번에 랩몬스터 생일 때 우리 아미들과 팬미팅도 하고 미니 팬미팅도 하고 정말 나는 나름 즐겁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랩몬스터는 생일인데 즐겁게 보냈을까 뭐 그런 생각도. 여러분 비선배님의 9월 12일 추천합니다. 굉장히 좋아요. 본인 생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. 나나나 가서 보자. 이거 그런 말. 남자 여기 노래 부르는 타이밍 아니야? 진정해. 진정해. 내가 어쨌든 그럼 오늘 생일. 그럼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줍시다. 하나 둘 셋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Like 생일 축하합니다. 친구 거참. Go party like it's your birthday. 늘어나서 너무 안 돼요. 이 친구 너무 힘든 친구예요. 이 친구는. 여러분 생일은 좋은 거예요. 그렇죠. 생일은 좋은 거예요. 형은 별일 없었어요? 나는 그냥 뭐. 솔직히 난 좀 마음에 되게 걸렸어. 정국이 생일 때는 되게 솔직히 새벽 한 3시인가 4시 정도에 끓여줬거든. 근데 그 다음날 스케줄이 11시인가 12시에 있었어. 1시인가 그때 있었어. 늦게 있었어. 저 괜찮아요. 굳이 솔직히 귀찮아서 안 끓여줬고 저한테 그런 면면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.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. 방송국에 있는 내내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. 아 인생 뭐 그런 거죠 뭐. 차별도 당하고. 괜찮아요! 저 생일이었으니까. 끝내죠 형 어떻게 수술도 안 해요. 2014년 남준이에게 미안한 2014년 9월 13일 새벽 일찍 끝. 지는 끝. 랩몬스터도 바이바이.